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올리오노브의 저는 올리오노브의 말랑이 리에입니다. 굉장히 말랑말랑하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. 뭔가 차가워 보인다. 좀 뭔가 다가가기 어렵다. 말주머니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, 하지만 저는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리고 말도 잘해요. 같이 밥 먹을 때인 것 같아요. 같이 밥 먹고 뭐 예능 보고 보시고 보고 막 깔깔깔 하면서 웃고. 네. 제 심야괴담에 저희 멤버거든요. 그리고 한 번씩 깊은 얘기를 할 때가 오거든요. 그럴 때 힘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. 준영이랑 원래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, 준영이가 뭔가 되게 조용하고 과묵하고 이런 스타일도 많지만 되게 생각보다 되게 어른스럽고 신중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. 성격 같은 게 제가 봤을 때는 저 포함해서 저희 멤버 중에 가장 그래도 가장 신중하지 않나. 많죠. 많아요. 하지만 그래도 준재 사랑한다. 서운함? 예전에 있었는데 요즘에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. 같은 메뉴를 먹자고 갑자기 뭐 배신하고 다른 거 먹고 그럴 때 좀 속상했죠. 리에의 장점, 나의 장점. 친해지면 잘해준다. 친하고 얘기를 많이 하면 좀 올인하는 스타일. 저는 일단 노래할 때 발성이 엄청나게 크고요. 그리고 라이브를 굉장히 잘합니다. 그리고 발성에 탄탄함도 있고요. 고음도 그렇게 잘 내고 그 말투도 굉장히 좋습니다. 말을 조리게 잘하고요. 약간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1, 2, 3, 4 이 단계를 딱 걸쳐서 정확하게 팩트를 찍어내는 그런 스킬을 가지고 있어요, 제가. 일단 전 장점이 많습니다. 친한 사람한테만 그런다. 낯을 많이 가린다. 단점은 없어요. 일단 리에 형은 생각보다 귀여운 면이 되게 많거든요. 아유, 내가 리에지. 귀여운 편이 많단 말이죠, 제가. 그러니까 리에일 때는 조금 더 팬분들한테, 우리 라이온들한테 뭔가 조금 더 얘기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밝은 에너지를 많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이성으로 있을 때는 사실 조금 매섭게 카리스마 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성일 때는 이제 그 밝은 에너지를 줘서 이제 힘, 기가 빨려서 조용히 있는 편입니다. 한 병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생각보다 잘 마셔요. 원래 술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조금 먹는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먹더라고요. 그래도 한 두 병? 두 병 반은 먹는 것 같은데 이제 밖에서 주량 물어보면 이제 한 병이라고 합니다. 원래 자기가 먹는 것보다 반 줄여서 말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소주. 저는 약간 저만의 기준이 있는 게 친구들이랑 좀 그냥 가볍게 얘기하면서 먹고 싶다 하면 맥주, 진득하게 먹고 싶다 하면은 소주, 맥주가 안 땡기는데 가볍게 먹고 싶다 하이볼 좋아합니다. 저도 몰라요.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, 사실. 20살 때 처음으로 이제 형들이랑 술을 엄청 먹었었거든요. 근데 그때 진짜 주량을 모르고 못 모를 때라 막 먹다가 필름이 처음 끊겨봤어요, 인생 살면서. 그리고 이제 다음날 머리도 너무 아프고 아 뭔가 이러면 이제 나중에 큰일 나겠다 해서 그 뒤로는 저는 막 완취 상태까지 먹어본 적이 없어요, 지금까지도. 원래는 공포영화를 좋아하고요. 무서운 걸 좋아합니다. 근데 잘은 못 봐서 혼자는 못 보고 주변에 이렇게 준영이라든지 이렇게 있으면 같이 보는 스타일. 액션도 좋아하고요. 로맨스도 좋아하고요. 근데 요즘 뭐 액션도 좋고 로맨스 코미디도 좋고 다 잘 보는데 겁부심이 있어서 약간 공포 좋아합니다. 안 무서워하는. 이게 치킨이냐 새우냐의 문제인데. 새우요. 치킨보다는 새우가 몸에 좋으니까 새우로 하겠습니다. 새우는 먹을 게 많거든요. 간장새우, 양념새우, 딱새우도 있고요. 단새우도 있고 해먹을 수 있는 음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새우로 하겠습니다, 오늘. 어려운데? 귀염뽀짝 말랑이리에 복숭아로 하겠습니다. 리 형의 비밀? 아, 나의 비밀, 나의 비밀. 어제 최근에 꿀벌 티를 샀는데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저거 금사빠, 금사빠일 것 같아요. 아 아닌가? 아 금사빠일 것 같아요. 아 아닌 것 같아요. 금사빠? 사람을 생각보다 좋아해서 친해지면 빨리 뭔가 막 해주고 싶고 뭐 뭐라 베풀고 싶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네, 안녕하세요. 도망간다.
근데 제가 이게 썰이 있는데 밤에 거의 막 자 전에 지하철을 탔는데 앞에 어떤 여자분이 앉아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핸드폰 하면서 그냥 이렇게 있었어요. 그러다가 이렇게 눈을 들었는데 그 여자분이 막 저를 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. 그냥 보고서 제가 뭐지 하고 이렇게 내렸단 말.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자는데 뭔가 느껴져서 시선이 다시 이렇게 보는데 또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. 제가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. 거울로 봤는데도 제가 이렇게 머리통을 하는데도 그냥 되게 진짜 무서웠어요. 왜 웃지? 나 진지한데? 내 표정이 웃긴 거. 근데 진짜 무서웠는데? 진짜 무서웠어요. 뱀의 머리. 뱀의 머리. 제가 성호 형의 용의 꼬리가 된 적이 있거든요. 이러면서 이렇게 꼬리로 살 바에 안 삽니다. 저는 제가 뭔가 잘나서 잘 돼서 뭔가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 좋은데 너무 도움만 받고 사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성격 자체가. 익숙한 음식을 선호합니다. 저는 약간 익숙한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맛있는 거는 늘 맛있거든요. 일식. 답장은 꽤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저는 일식을 못하는 편이라서 차라리 만약에 안 일식이 난 것 같아요. 이번에 굉장히 높은 고음들도 많고 연습하는데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있었는데 준영이가 많이 도움을 많이 준 것 같아. 그래서 고맙다는 말 해주고 싶고 내가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까고 난 생각하니까 난 나 자신을 믿고 있어.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넌 언제나 멋있는 아이야. 올리언오브 파이팅! 일단 이번 뮤비도 되게 너무 재밌게 잘 찍은 것 같고 잘 나올 것 같아서 너무 기대도 많이 되고 좋은 노래를 써준 멤버 그리고 우리 혜일 형이랑 우빈이 또 이게 멤버들 비트 멋있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저한테 또 새로운 터닝포인트가 좀 될 것 같아요. 욕심도 많이 나고 그만큼 좀 잘해서 좋게 들려주고 싶어서